네, 반갑습니다. 3월 16일 날 시행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험 치셨던 분들이 사실 이 강의를 아마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부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영상 길이 길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짧게 앞에 한 10분 정도만 이제 이번 경기 의료기술직 관련해가지고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총평,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예상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3월 16일에 시행됐던 경기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예년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 계속 똑같이 1단원, 2단원, 5단원 이제 제가 색깔 표시해 놨죠.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분자 세포 1단원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포와 관련된 내용 기억나시죠? 그거랑 그다음에 유전학, 그다음에 동물 생리학이 거의 압도적으로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를 했고, 그 이외에 뭐 2020년이라든지 21년이라든지 보시면은 한 문제 한 문제, 뭐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영 문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는 형태였었어요. 근데 올해 조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보이죠? 분류학 문제가 세 개가 나왔어요. 아마 뭐야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좀 특이했던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동물 생리학에서 문제가 뭐 많으면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 문제수를 좀 줄여버리고 분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를 더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1단원, 2단원, 5단원이 워낙 출제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만 해도 성적이 상당히 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가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는 공부를 잘안 하죠. 특히 여러분들 식물생리학 이런 거잘 하기 힘들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죠? 저도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그래서 많은 이제 출제위원들께서도 여기서 조금 더 문제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출제된 걸 보니까 여기서 진화생물학은 한 문제, 분류학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나온 거 보니 분류학에서 뭔가 힘을 좀 실었구나. 근데 만약에 내년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럴 수도 있어. 식물생리학에서 두 문제 내고 생태에서 두 문제 내, 뭐 영, 영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단원, 2단원, 5단원, 그러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실 분들, 1단원, 2단원, 5단원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그 외에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이, 여러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정교하거나 완벽하게 나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공부해보셔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 있죠, 그림. 그죠? 무슨 뭐, 흐름도 같은 거막 그려져가지고는 거기 흐름도에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이걸 집어넣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표 같은 걸 줘가지고는 상황을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줄거리 길어져가지고는 이 상황을 읽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꽤 나왔어요. 그 말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전까지는 단순 지식형 문제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한 줄, 두줄 정도 문제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1, 2, 3, 4 해가지고는 답 바로 찾는 거. 단순 지식형 문제 같은 경우에 예전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게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딱 읽고 답 바로 나오는 이런 형태. 그런데 그게 점점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뭐랄까,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이제 분석, 자료 해석, 그다음에 뭐 추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수능형 문제라고 많이 불러요. 이런 수능형 문제가 점차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한번 그렇게 그 분석하는 문제가 나온 이후에 경기도라든지, 뭐 전북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이제 지역 중에서 공개가 아닌 지역이 있죠.
비공개지요. 그 지역에서 점점점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게 그 자료를 해석하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그런 연습이 전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 좀 많이 어렵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뭐야, 이런 신유형도 나와? 라는 어떤 좀 불안감의 시험을 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난이도가 최상급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풀어봤을 때 최상급은 아닌데, 한 적절하게 생각했을 때 상급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했을 때 난이도는 뭐 신유형이니 자료 분석형 문제니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잘 안 나오던 분류학에서 이렇게 세 문제씩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가 총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총평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죠? 경기 이외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강원, 울산, 인천 제외할게요. 그 지역은 좀 특별해서 걔들은 100%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아예 떼놓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경기 지역, 그 다음에 뭐 전북, 뭐 전남, 뭐 부산 이런 식으로 비공개 지역 있죠. 경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지식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박무원 교수님께서 강의하고 계시는 개념 강의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걸 듣고 또 들어도 정말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드신 강의니까 그걸 토대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지식형에서 넘어서서 수능형 문제, 추론형 문제 이런 뭔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보고 아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한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단원별 문제풀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제가 다루거든요. 그때 그 다뤘을 때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올해 지금 단원별 문제풀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거기서도 제가 꽤 수능형 문제를 많이 냈어요. 예, 왜냐면 추론하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중에서 특히 수능형, 추론형 문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험을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설 강의를 그 뒤에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일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앞에 10분 정도에 담아봤거든요. 10분 넘었나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볼 텐데, 이제 해설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작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복원이 안 돼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야 이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제 생각이 좀 들어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 문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 만들다가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코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래. 자, 종결 코돈.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어. 이거 외우라고. 그럼 농담도 했는데 기억나나요? 우가 이러면서 했는데. 왠지 원시인 같다고.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결 코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개시 코돈. 기억나시죠? AUG 꼭 외우라 그랬었어. 어떤 거? 메사이오닌을 암호화한다는 거. 2번, 코돈은 총 64개. 이건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3번,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건 산염기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결정한다 그랬었죠. 코드도 마찬가지고. 4번, AUG를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없지만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코돈이다. 없는 게 아니라 메사이오닌을 지정을 하죠. 그리고 시작한다는 건 맞는 말이고. 그럼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이클래스 책에 제가 어디 어디에다가 다 있다라는 걸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거 골라 그랬으니까. 저 1번 아주 가볍게 지나가면 되고, 이제 문제는 2번이야. 갑자기 헉 했을 거야.
그죠. 종의 분포와 풍부도를 제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실제로 이제 생태학계 연구자분들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떠한 생태계에서 생물체가 왜 없을까? 이거는 저기는 있던데 왜 여긴 없지? 하면서 이제, 예, 아니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도를 만들어가지고는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연구 방법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연구 방법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신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제 길이도 이만하고, 그죠? 야, 이거 뭘 분석하라는 거야 했을 텐데, 사실 막상 뜯어보면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개념도 사실 필요 없는 문제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료만 보고 해석만 잘하면 너 문제 맞출 수 있어.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야. 아휴,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옳지 않은 것 골랐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100% 복원이 안 됐어요. 사실 표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봐요. 어떤 지역에 종 X가 없는 이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분단이 돼서 아마 없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맞아. 이러면은, 아, 사실은 섬으로부터 그 지역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야. 결론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니야. 분단 원인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럼 아니요. 내려가죠. 환경이 원인이 될 거야. 그 환경에는 생물체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겠지. 이런 식으로. 예로 간다면 뭐로 바뀌어줘야 돼? 예로 간다면. 뭐 환경에 뭐 문제가 있다, 뭐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이유가 들어가겠죠. 근데 행동하고 관계가 없겠지. 행동은 동물의 어떤 뭔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생물이 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골라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돼요. 근데 아니요로 갔어. 아니야, 환경 문제 아니야. 거기도 환경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하고 거의 비슷해 이러고 넘어갔어. 아니요. 그럼 무기물이 원인이 되니? 그 무기물 뭐가 있는데 대기, 토양, 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 무기물이 문제가 있어. 거기는 저기는 다른 지역은 물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물이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대기, 토양 이런 것들이 무기 환경 때문에 원인으로 그 지역에 생물이 안 사는 거야. 아니야. 유기 환경도 충분히 존재해. 그러면 이제 다시 가는 거죠. 다시 새롭게 흐름도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상황을 보고 파악한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개념은 필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고 이게 사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3번 휘테커의 5개 분류에서 DNA 염기설 분석법의 발전 등으로 각 생물의 유전학적 유사성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로 인해 3개 영역과 6개의 개, 우리 외웠죠? 3역 6개, 그죠? 뭐예요? 답은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단순 지식형 문제야, 이게. 다 바로 나오잖아. 고세균역, 진정세균역, 진핵생물역, 정답 4번.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3번 문제 시간 아끼고 나머지 아까 분석하는 문제나 해석하는 문제 시간 많이 써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 전이인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전이인자 진짜 많이 했어. 전이인자 옳지 않은 것은 전이인자를 통해 염기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전이인자가 뭐예요? 하나의 DNA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겠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얘가 아무튼 간에 다른 DNA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전이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돌연변이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구조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뭐예요? 결실, 중복, 역이, 전자와 같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중복이 일어날 수 있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엑손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형성한다. 전이인자가 이동할 때 프로모터 같은 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잖아. 그런 식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가지고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능해. 그 다음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배수성.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중에서 이수성과 배수성이 있었잖아. 그래서 배수성이 뭐예요? 원래는 정상대로라면 2N으로 표현되어야 됐었는데 3N, 4N, 5N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 이제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 씨 없는 수박,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수성 돌연변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분리잖아, 비분리.
염색체가 이제 이동할 때 전체 염색체 한 덩어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합쳐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배수성 돌연변이는 전인자 유전자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네. 이렇게 풀시면 돼요. 항체의 다양성 형성, 이것도 마찬가지. 항체 다양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DJ 그 기억나시죠? 그거 만들 때 당연히 전인자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물질들이 이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재조합되는 거.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괜찮죠? 근데 일단 배수성이나 배수체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자체가 전인자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아마 답은 바로 고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5번 비아모아 RNA,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RNA, DNA랑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뭔가 유전자 발현,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절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잘 봐요. 비아모아 RNA래. 그러면 RNA 중에서 뭔가 기능을 하는데 뭘 하진 않는? 단백질을 만들진 않는 RNA란 뜻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유명한 친구 누구야? 그렇지. 제일 유명한 거 뭐 인트론도 있고 tRNA, 그죠? 얘도 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안 만들잖아. 근데 기능은 하잖아. 그럼 RNA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플라이싱에 관여하는 SNRNP 같은 거, 그런 거 다 뭐예요? 그냥 관련되어 있는 비아모아예요. 그건 우리가 뭐 외웠던 것 중에 이제 RNA를 분해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RNAi 기억나시죠? 같은 경우에 siRNA, miRNA도 다 여기 들어가요. 비아모아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단백질을 안 만들면 다 비아모아예요. 편하게 얘기해서. 괜찮죠? 그럼 봐봐. 6번. DNA 분해에 관여한다. DNA 분해되면 생명체가 죽어요. 말도 안 되지. 기억은 바로 해결됐어. 아니야. mRNA 분해랑 억제 관련된 건 누구? RNA, I. 기억나시죠? 맞는 표현이고. miRNA랑 siRNA 얘기하는 거겠지. mRNA 스플라이싱 관련하는 거 SNRNP. 기억나시죠? 염색질 응축. 이거 진짜 유명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거 있었잖아. X 염색체 응축하는 거 관련돼 있는 그 친구가 대표적인 예였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응축도 맞는 표현된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니디리. 자, 식물 문제가 하나 나왔죠. 식물 문제. 식물의 수정과 관련돼 있는 거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기억. 겉시식물은 단일 수정을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속시식물은 중복 수정을 하고 겉시는 단일 수정하는 거 맞고. 니은 정액이 극핵과 만나 배젓이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게 중복 수정이죠. 그죠? 중복 수정 어떻게 하는데? 정액이 두 개가 들어와. 하나는 누구랑? 난세포랑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극핵 두 개랑 만나서 배젓을 만들잖아. 이게 중복 수정이죠. 근데 D급번 선지를 보니까 두 개의 정액이 서로 다른 난세포랑 수정하는 것을 중복 수정이라고 한다가 아니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가지고 답 2번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 저거 분석 그 저기 뭐야 복원 잘못된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예, 다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차라리 서울시처럼 그냥 공개, 광원, 울산, 인천처럼 공개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7번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것도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분석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분석 문제는 아닌데 아차 하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반응물의 생성물의 에너지가 증가했지. 이거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반응이지. 그죠? 동화작용을 할 때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제가 표시를 해볼게. 노란색으로 표기한 거 이건 뭐예요?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야? 없을 때야. 그럼 있을 때는 언젠데? 있을 때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거겠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그죠? 요런 관계가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 괜찮죠? 넘어갑니다. 상염색체 열성. 어떻게 내가 이거 단원별 문제 풀 때 했어, 나 이거. 기억나요?
단원별 때 했던 거야. 자, 상염 색체 열성 유전이래. 그죠? 이거는 이게 단순 지식형 문제야, 이런 게. 그냥 보고 바로 맞출 수 있잖아. 일단 아닌 거 누구야? D급번, 뭐야, 이거? 이거 기억나요? 이거 공동우성이잖아. 그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잖아, 얘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표현한다면, 큰 A, 큰 A는 정상이야. 근데 큰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됐을 때, 얘는 정상인데 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긴 한데 조금 좀 괜찮은 이런 느낌이고 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얘는 무슨 열성이다 우성이다 말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공동우성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불완전 우성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열성은 확실히 아니겠지. 그 다음 헌팅턴 무더병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이게 얘는 무조건 우성이죠. 그 다음 마지막 비읍.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기억나요 이거? 기억 안 나요? 이 문제 이게 있었대요. 이게 있어요. 복원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 주신 분들이 이 중에서 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고콜레스테롤 혈증 했을 때 생각해봐요. 일단 콜레스테롤 혈증이래. 그럼 내 혈관에 뭐가 낀 거야? 지방 기름이 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뭐겠어? 내가? 그치,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비만되고, 살찌고, 나가서 사람이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아, 이거는 대사성 증후군과 관련돼 있는 형태겠구나 하고, 틀렸다고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가족력도 있기는 있어. 그 유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 해가지고, 유전자에 의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열성이에요. 아, 이제 우성이에요. 죄송해요. 우성이에요. 우성.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얘는 기역, 니은, 리을은 확실하게 뭐야? 혈성이잖아. 괜찮죠? 근데 얘를 뭐로? 아까 얘기했던 대사성 증후군 형태로 이해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이 9번도 그래. 9번도 뭐야? 이거 오질락이 안 외웠어요? 그치 이거 오질락이 외웠을 거야.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생각할 거야. 야 이거 그때 했던 거잖아. 그치 뇌하수체 전엽호르몬과 후엽호르몬 따로 떼가지고 외우라 그랬었어요. 성장호르몬 나와 자극호르몬들 다 나오잖아. 그죠? 프로락틴 기능이 뭐야? 첩분비하는 거 마찬가지로 나와. 근데 얘들은 어디서 나와요? 그치 후엽에서 나온다고 내가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너무 쉬운 문제였어. 그냥 주는 문제. 10번도 마찬가지. 그냥 주는 문제. 병목 효과, 창시자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지? 유전적 부동. 부동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랬죠? 바다 위에 둥둥 떠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부위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상만큼 넘어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흰색 뭔가 동그란 거 하나씩 뚝뚝뚝 떠있잖아. 그게 부의라 하거든요. 그게 부자가 뜰 부자야. 그리고 동은 움직인다야.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뭔가 나무판자 이렇게 올려져 있어. 둥둥 떠다녀. 얘 어디로 가? 몰라 하는 이론이에요. 괜찮죠? 그게 대표적인 얘가 요 두 가지라는 거. 오케이.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였어. 그래서 아마 10번은 보자마자 다 바로 나왔을 거예요. 11번 루비스코. 너무너무 유명한 친구야. 언제 등장해요? 켈빈 회로 할 때 등장을 하죠. 켈빈 회로 때 이산화탄소를 고정해가지고는 RUBP에다가 CO2를 붙여서 3PG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친구죠. 자, 이산화탄소 고정 시 ATP 써요? 안 써요? 우리 켈빈 회로 하도 많이 그렸잖아. 그치? 그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CO2를 RUBP와 결합시킨다. 그렇지. 이게 정답이겠네. 3PG 환원에 관여한다. 3PG 환원이 뭐야? RUBP 고정 이후에 일어나는 작업이잖아요. 그지? 이건 아니겠지. 이산화탄소 고정에만 참여한다. 맞아요? 얘는 루비스코 특징이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C3 식물 얘기하면서 많이 했잖아. 그렇지. 이산화탄소 고정도 하는데 만약에 산소 고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뭐 엄청 뭐 덥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랑도 결합한다. 그때 이제 아마 설명을 했을 건데.
루비스코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CO 탄소도 고정하고 산소도 고정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됐죠? 오케이. 정답은 2번. 리소줌에 대한 설명. 어머, 리소줌. 이것도 많이 했어. 리소줌 뭐예요? 기능, 주된 기능이 뭐야, 일단. 그치. 세포 내 소화라 그랬어. 세포 내 소화. 그래서 내가 막 농담도 그랬잖아. 막 네가 소화 좀 해 하면서 막 그랬지. 기억나지? 이건 소화의 기능인데,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가수분해 효소 같은 경우에는 활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pH가 항상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성자 펌프가 작용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리소줌이 뭐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세포 내부에서 터졌어. 그러면 내부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밖으로 튀어나와버리면 그 세포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구조물들을 다 부셔버릴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세포질은 중성이거나 염기성 형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와도 별 문제가 없어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항상 산성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었어. 중성 아니겠지. 그러니까 1번 보자마자 다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옳지 않은 거 1번 하고 지나가야 돼. 근데 2번, 3번, 4번 하면 4번에서 아마 많이 놀랬을 거야. 2번 봐봐요. 조면 소포체에서 막이 형성된다.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리소줌과 리보솜 비교해가지고 리소줌은 막성이다. 얘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쵸, 소포체로부터 왔다라는 거 설명 다 했었어요. 오늘 했었어. 기억나죠? 그래. 3번 외부 물질에 대한 소화작용에 관여한다. 이거 쉽잖아. 식세포작용. 그 대식세포라든지 호중구세포라든지 외부에서 뭔가를 먹고 난 다음에 소포가 와, 여기 있는 리소줌이 와가지고는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 여기까지 쉬운데. 4번 자가소화 물질을 재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조금 뭐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재활용한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상실했어. 그럼 부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나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시 세포 내부에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게 재활용이 아닌 뭐야.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근데 일단 답은 명백하게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답 고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되죠? 다음. 균근. 이게 뭐예요? 균근. 그치. 뿌리에, 그 식물 뿌리에 주로 공생관계에 존재하는 곰팡이 얘기하는 거죠. 균류 또는 뭐 균계라고는 하는 균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균근과 토양은 상리공생관계. 처음에 저희가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복원을 해주신 분들이 자료를 주시잖아요. 처음 이거 보고는 복원을 잘못했나 이 생각했었어. 왜냐면 아니 상리공생 자체의 내용이 뭐야?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를 돕는 관계잖아. 결국 주체가 누군데? 생물과 생물이야. 근데 토양하고 균근하고 같이 있지. 나 이거 보고 의심했다니까.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잘못 복원한 게 아닌가. 그죠? 확실히 아니지. 균근은 식물 뿌리에 물과 무기양분 흡수를 돕는다. 그치, 이게 정답이죠. 그쵸? 뭐 내생균근이든 뭐 외생균근이든지 간에 식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 맞잖아. 3번 공기 중 질소 고정 작용을 돕는데, 이게 누가 해? 그치, 세균이야죠.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이런 친구들. 얘는 세균이 하는 거야. 관련이 없어.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관계가 그 예시다. 아니죠, 확실하게 얘는. 얘 어차피 3번, 4번은 같은 말이야. 정답은 2번. 어떻게 다 설명했던 거야. 그치? 그치? 이거 큰일 나, 진짜. 이것도 단순 지식형 문제잖아. 선천성 면역이래. 선천성 면역의 특징이 뭐예요? 뭘 하지 않는데? 특이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세균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지 다 파괴시키는 기능을 하잖아. 그런 대식세포 다 파괴하잖아. 호중구 마찬가지 같은 거야. 호중구 식세포 작용한 친구잖아. 우리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기억나시죠? 설명 다 했어. 자연살생세포, 그치, 자연 NK세포. 오케이. B세포, 항체 T세포, 이 친구들은 뭐예요? 그치, 후천성 면역 또는 뭐 적응 면역 해가지고는 뭐 T세포 보조 T림프가 B세포한테 알려주면 항체 만들고 이 작업하는데 이 친구들이 관여하는 거죠. 정답은
기니디 너 세 개밖에 없겠네. 오케이. 자, 넘어가고. 자, 15번. 이것도 복구할 때 조금 애를 먹었던 문제인데, 이제 수소이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선지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억의 왜곡인 것 같아요. 원래 기억이라는 게 그래. 우리 이제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믿을 수 없겠지만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렸어.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각 대사 과정이라는 걸로 제가 이전 문제를 좀 바꿔봤어요. 명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이온은, 그치? 명반응이 뭔데요? 명반응. 명반응 뭐야? 전자전달. 우리 틸라코이드 마게시라는 전자전달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반응에 의해 형성된 수소이온이 점점점 이제 어디로 몰려들어? 어디로 몰려들어? 틸라코이드? 내부에 저장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 수소이온이, 그리고 생성될 때, 물의 광분해 기억나시죠? 물의 광분해로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에 일어나잖아. 마찬가지. 거기다가 밖에 있던 냉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ADP가 NADPH로 바뀌잖아. 그럼 NADP에서 H를 자꾸 끌어당기니까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이온은 자꾸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차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치? 너무 명백하네. 미토콘드리아 TCA 회로는 막사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TCA 회로 어디서 일어나? TCA 회로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기억나시죠? 어디? 그림 그림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안쪽에 일어난 거. 여기를 우리가 기질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틀렸고. 켈빈 회로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난다? 아니다. 틸라코이드가 아니라 어디? 그라나. 기억나시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결과, 수소이온은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에 저장된대. 맞아요? 어디 저장돼? 그렇지. 막사의 공간이라고 해야지. 좋아, 좋아. 정답은 1번. 쉽죠? 오케이. 자, 내가 쉽다 하면 안 되지. 그지? 네. 괜찮았죠? 제가 말버릇이 그래요. 쉽죠? 괜찮죠? 막 이런 말 많이 써요. 넘어갑니다. 16번. 결합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좀 복원이 거의 안 됐어요. 예. 네.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신 분이 다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16번 문제만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원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대로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혈액, 뼈, 연골, 결합조직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지? 얘네 친구들 제가 그때 설명했었어. 우리 몸에 딱딱한 게 나를 채우고 있어요? 뼈. 말랑말랑한 게 나를 채우고 있어요? 지방. 액체 성분이 채우고 있어요? 혈액. 그러면서 왜 했던 거. 연골도 마찬가지. 맞고. 일단 정답은 바로 나왔어요. 지방은 성긴결합조직 아니죠. 성긴결합조직이 뭔데? 우리, 그렇죠. 진피 안쪽이라든지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뭔가 이제 딱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 지방은 아니잖아. 물론 지방은 나를 붙잡고 있긴 한데 그런 관계 없는 거예요. 오케이. 틀렸고. 악요질은 엘라스틴이 아니라? 콜라겐이었죠. 콜라겐. 오케이. 엘라스틴은 그 우리 예전에 그 TV 광고에서 전지현 씨였나? 옛날에 머리카락 광고 있잖아요. 엘라스틴 했어요 하면서 엘라스틴 그거. 감독님 그 광고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잘라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4번. 힘줄 인대 근육은 섬유성 결합 조직이다. 힘줄 인대까지는 오케이 했을 거야. 근데 근육은 아니야. 근육은 결합조직이? 아니지. 근육조직 따로 있잖아. 그죠? 정답은 1번. 17번. 17번. 기억나요? 이런 문제? 와, 그죠? 내가 이번에 냈어. 그 단호면 문제 풀이에도 유사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랬었어요.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을 거야. 정상인 부모래. 정상인 부모면은 아버지는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그렇지. 정상이면 이거나 또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거나 둘 중 하나라 그랬어. 그런데 태어난 철수가 뭐래? 클라인펠터증이면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XXY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생명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프라임 프라임 해줘야 돼. 프라임 하나만 가지선 안 돼. 그러면 어머니가 무조건 뭐일 것이다? 그렇지.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하나 갖고 있을 것이고 비분리가 발생했을 것이다. 확정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했었어. 이거 넘어갈 때 똑같은 게 내려오니 아니면 한 개만 내려오니 다른 거니 내가 그 진짜 어우 욕하고 싶은데 지읒니읒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거 내려왔잖아. 그럼 몇 감수 비분리? 그렇지, 2감수 비분리야. 이제 문제 끝까지 읽어볼게요. 외할아버지는 생명이면서 어머 어떡해 이런 것도 너무 친절하게 또 알려줬어. 철수가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명에게서만 비분리가 1회 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골라봐라. 제시된 비분리 이외의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어머니는 보인자이다. 당근 빠따죠. 그치. 맞지. 두 번째, 어머니의 난자 형성 시 감수 1, 죄송해요. 2번, 어머니의 입안 상피세포에서 바소체가 한 개 발견된다. 바소체가 뭐였어? 불활성화된 X 염색체잖아요. 그게 주로 여성한테 일어난다 그랬었죠. 오, 그치. 어머니. 여자잖아. 맞네. 3번. 어머니의 난자 형성 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발생했다? 그렇지. 2분열. 바로 나오잖아, 답. 4번. 정상 생식세포 형성 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 여기서 정상분리를 했대. 정상분리. 정상 분리했으면 해보자. XX, XX', XY, X'Y. 괜찮죠? 그럼 이 중에서 생명은 누구? 얘밖에 없잖아. 4분의 1 맞네요. 괜찮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3번. 오케이. 야, 이거 나 많이 했어, 진짜. 이거 분석하는 문제도 알려줬고,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어머, 어떡해. 나 뜨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이런 17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수능형 문제예요. 분석하는 문제, 자료해석형 문제. 그래서 아마 이걸 연습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속 갑니다. 18번, 신경세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죠? 악요세포일 때 악요의 뜻이 뭐예요? 악요, 풀. 갖다 붙인다. 뭔가 부가적으로 어떤 신경들이 기능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서 붙어가지고 지지해주거나 영양을 공급하거나 등등등 이런 뭔가 신경 이외적인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묶어서 악요세포라고 많이 불러요. 괜찮죠? 자, 갑니다. 1번 미세악요세포 면역 기능 맞죠? 오케이,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 희소돌기 악요세포 중추신경의 마리집이다. 괜찮죠? 슈반세포는? 말초신경의 마리집이었죠. 그 다음 뇌실막세포는 기능이 뭐였어요? 뇌실막세포. 그렇죠. 뇌척수액이 분비되거나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친구였죠. 그렇죠. 혈내장벽은 뭔데? 혈내장벽? 그렇지. 성상세포가 하는 기능이었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표현 될 거야. 성상악요세포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혈내장벽도 형성하면서 동시에 세포 외액 농도도 조절하고 뉴런에다가 영양도 공급하고 그런 기능한 친구였었죠. 오케이. 정답은 4번 맞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골라야 했으니까. 오케이. 자, 어머, 어휴. 자, 죄송해요. 다음 그림은 차축조류랑 식물계 개통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 개통수. 아마 실제 여러분 문제 풀었을 때는 뭐 표도 하나 있을 거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일단 최대한 복구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개통수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차축조류는 식물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진 않는데 식물이 아마 가장 어떤 이제 원생 이쪽 조류 계통이랑 식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유사성이 깊은 친구가 차축 조류일 것이다 라고 많이 학자들이 생각한다 그랬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서 이제 차축조류가 실제 선태양치 여기 있는 종자식물 요 세 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 이제 문제도 나와 있다시피 뭐예요? 배우장낭 때문에 그래. 배우장낭. 아마 식물이 제일 힘들어. 그치? 식물 아마 이거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그렇다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세포성 배우장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여기 있는 선태양치 거시 속씨는 다세포성 배우장낭을 가지고 있는데 차축조류는 그러지 못하더라. 근데 공통점은 이제 뭐 스포로폴린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거야.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뭐 격벽 형성할 때 형성체 이런 거.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아닌 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다세포성 배우장낭 이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문제 푸실 때 이런 이런 거죠. 생각해봐. 다세포성 배우장낭 관다발 이렇게 나와 있어. 관다발은 아니겠지. 관다발은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3번 4번 중에 안 하겠지. 좋았어. 다음 B가 뭐야? 선태식물과 양치종자랑 구분되는 거였죠. 선태식물은 뭘 못 만들어? 그렇지. 관다발 못 만들어. 물론 꽃도 못 만들어. 그것도 맞아. 근데 문제는 양치식물도 꽃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확실하게 답은 사실 여기서 끝이 났긴 해. 나긴 하는데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아니라 포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종자식물인 거시속씨가 종자를 만들고 양치식물은 못 만든다 구분하는 기준 되겠네. 마찬가지 거시속씨 꽃으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분석하는 문제예요. 자료를 해석하고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야 저게 들어갈 거야 상황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일 것이다. 마지막 20번 이것도 있네요. 이건 단순 지식형 문제죠.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당류 가장 단순한 형태래요. 맞아요? 아니야. 뭐예요? 단당류라고 바꿔줘야지. 식물은 글리코젠을 에너지 저장원으로 쓴대. 식물 누구? 글리코젠은 동물이 쓰는 거고 식물은 녹말. 틀렸고. 이당류는 단당류의 탈수축합작용. 이거 뭐예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합쳐져. 우리 책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탈수작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치? 맞네. 키틴은 균류의 세포벽. 여기까지. 오, 오케이. 절지동물의 내골격?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지사뽕이야. 그지? 근데 문제 웃긴 건 나도 이렇게 문제를 낸 적 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 때 내골격이 적어놨어, 내가. 이제 알아. 왜? 치사뽕이 오히려 낫다는 걸.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경기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 시험들도 점차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굳이 개념을 모르더라도 2번처럼 그다음에 17번처럼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분석하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19번 문제처럼 개통수를 보고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괜찮죠? 나머지 그래도 단순 지식형 문제는 여러분도 많이 풀어봤다시피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설을 강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